네, 지금은 게트윅 에어포트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위치한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을 투어하는 비즈니스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암스테르담은 게이트가 안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7시 10분에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 안 열렸네요. 지금 557 게이트로 떠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557 사람 진짜 많죠? 네, 지금은 게트윅 에어포트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영상 찍은 것도 하드디스크, 하드드라이브에 옮겨놓고 좀 그런 시간 가지고 지금은 네덜란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지금 열렸어요. 네, 지금 게이트가 열려가지고 얼른 이거 왜 오게 되는지 설명하고 출발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영국 유학닷컴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위치한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을 투어하는 비즈니스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서 이제 유학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들 또 유학을 오기 전에 걱정하는 것들 이런 그런 부분을 같은 심정으로 제가 영상으로 열심히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영국유학닷컴이 되게 많은 유학생들을 배출해왔고 영국유학닷컴 에이전시를 이용해서 좀 어학원에 가 있는데 또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이제 선정해 주시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영국 오기 전에 어떤 영국을 꼭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만들었던 영상 중에 제가 유학원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영국유학닷컴을 선정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영국유학닷컴의 장점이 뭐냐면 아 이거 뭐 같이 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영상이 정말 많아요. 영상이 만큼 현장감을 되게 잘 살려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상 스킬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현장감을 살리는 것이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영국 오기 전부터 생각을 해서 그 유학원을 선택을 한 거고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게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 또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뭐 둥그렇게 컨텐츠를 뭐 찍어야겠다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세 대 다 챙겼어요. 고프로랑 캐논이랑.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긴 갈 건데 놓여지는 상황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네 그러면 우리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있는 대학교 투어 비즈니스 트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ames en heren, jongens en meisjes, een hele goede morgen. En vanuit welkom aan boord van deze ETF hebben we zaterdag 19 zo dadelijk trekken naar Amsterdam. Mijn naam is Van Wierp, gezagvoerder op deze vlucht, samen met mij de cockpit CFS op Sturkje Bosser. Wij zijn bijna klaar om te vertrekken. Doe nog even het laatste papierwerk, dan zullen we zo dadelijk de deuren sluiten. Taxi weer richting de westelijke baan.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그 대표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입국 심사 때 왜 이렇게 빡세지? 깜짝 놀랐네. 나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본 거 처음 봤네. 어디서 자냐, 뭐 하러 왔냐, 영국에서 언제까지 있냐, 영국 레지던트 카드 어디 있냐. 저 BOP 카드 잃어버렸거든요. 없다, 다시 신청했다. 바로 의심 겁나 받고. 근데 뭐 영국에서 비자 있는 거는 아니까. 여기가 네덜란드 공항이네요. 암스테르담의 공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먹을 데가 많아서 좋다. 버거킹 먹어야지. 이따가 근데 저는 지금 그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걸 나가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